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K텔레콤에서 엄마 삐삐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SK텔레콤에서 삐삐 디자인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1998년 SK텔레콤 측에서 스피드 012 삐삐 디자인 공모를 개최했고 3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회였으며 디자인이 채택되어 실제 삐삐로 제작될 경우 디자인 하신 분의 이름을 출시되는 삐삐에 넣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작성자 A씨의 어머니는 삐삐 디자인을 스케치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 측에서는 당첨자가 없다는 발표를 했고 A씨의 어머니도 상금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문에는 분명 유사한 디자인과 연인이라는 컨셉을 적용한 커플 삐삐를 마치 회사 측에서 만든 것 마냥 광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외삼촌과 어머니가 SK텔레콤 본사에 직접 찾아가셨지만 담당자가 나와 이번 공모전에는 당첨자가 없다며 어머니의 디자인과 출시된 삐삐와의 디자인 유사성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할아버지께서 증거 기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스캔하여 종이로 파일에 보관하셨다며 관련 증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시간이 흘러 어머니와 함께 짐 정리를 하다가 이 파일을 발견하게 됐고 자식으로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글을 쓰게 됐다며 글을 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